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.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.6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.61%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 평균 70.92%, 2016년 평균 69.05%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.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매매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셋값은 안정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다만 구별로 격차가 컸습니다.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44.15%로 가장 낮았고 서초, 송파, 강동구 순으로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됐습니다. 강북에서는 마포, 용산,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의 전세가율이 낮았습니다. 이에 비해 중랑구는 69.69%로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, 구로, 관악, 금천구 등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.